개인 투자자 7명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건 이들이 SK증권이란 이름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내 회사가 배당을 받았다고 최초에는 그렇게 다들 보이니까 모인을 했었죠. 2015년도에 어떤 법인들 7개가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SPC인 성남의 주식을 취득해달라. 이게 네. 다예요. 그분들은 왜 SK증권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쪽에서 SK증권의 특정금손신탁 신탁 업무를 하니까 쪽으로 가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대표격인 하나은행이 개인 투자자들을 받아들였다는 것. 예, 저는 MBC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공문을 좀 전달 드리고 갈까 싶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법인들, 건설사, 금융사, 전략투자자. 전략투자자는 이제 뭐 백화점 할인점 또는 뭐 시행사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금융사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결국 찾아보니까 개인들한테 바로 돈이 가는 구조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례적인 사업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는 3,4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의 명의로 62억 원 상당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 김만배 씨의 누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자택을 약 19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인과 자신의 명의로 목동 다세대주택 8채와 오피스텔 한 동도 매입했습니다. 4호 남욱 변호사는 강남에 빌딩을 건축 중입니다. 5호 정모 회계사 가족도 강남에 빌딩을 샀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부산에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것을 왜 막지 못한 걸까?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 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초 성남시가 개발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비, 임대주택 부지 매입 자금 약 5,500억 원의 수익을 확정한 성남시. 이유는 뭘까?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약 1,700억 원을 예상한 민간업체의 이익은 4,04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근데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게 2015년이고 공교롭게도 딱 그 시점이 경기가 이제 오르던 시점인데 부동산 경기가 17년, 18년, 19년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오른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